빈도부사의 위치다, 그지? 빈도부사의 위치가 이렇게 굵게 되다니. 자, 빈도부사의 위치다. 어떻게? 일반 조동사 앞, 조동사 비 뒤. 만약에 can be처럼 조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여기에. 훌륭한데? 누가 가르쳤지? 자, what do you do는 보자. what do you do냐, how do you do냐 할 때 how는 기억하자. how 자체가 부사야. 그 다음에 what은 대명사야. do you do지? 빈 곳이 혹시 있지 않니? 만약에 how하고 what을 빼놓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라고 하나요? Do you do? 너? Do you do만 해석하면 너? 너는? Do you do가 무엇을 빼놓고 그랬다. 너는? 한이지. 그럼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 여기 비었던 거야.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목적어가 될 수 있지? 명사가 될 수 있지, 그지? 형용사는 보호밖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대명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부사는 안 되니까 답이 what인 거야. 이렇게 풀면 아주 훌륭한 그런 거야. 근데 너희 아직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아주 훌륭하지 않은 거야. 어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In your free time. 이런 것도 외워야 뭐 at도 아니야. in은 쓰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빈도부사의 위치에 똑같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테이블 테니스는 플레이 다음에 플레이 더하기 운동 경기가 나오잖아. 운동명이 나오면 이 사이에 관사가 없어져. 안 써. 관사를 어나 더를 쓰지 않는가. 그지? 우리가 쟤도 녹음되는데? 저기 뭐지? 재밌는 것 같았는데. 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Have you ever? Ridden이지, 그지? Ride, Read, Ridden이라서. 자, 그 다음에 보자. Have로 물었잖아. Have로 답해야 돼. 그리고 Have you ever라니까 용법이 뭐니? 현재 완료 용법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지? 아, 그거 과거 경험. 아, 경험이라며. 자, 경험. 아니, 경험 첫 번째 첫 번째가 맞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야. 잠깐 녹음도 안 했다 우리. 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고, 아까 빠진 거 다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이 안 된 거 보충한다 그러면,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에서 끝나는 게 완료야. 행동이. 그럼 행동이 현재에서 끝난다는 게 중요하고,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계속, 과거에 시작하는 행동을 현재까지 계속 하는 거야. 결과는 과거에 끝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아까 이 완료일 때는 이런 부사들을 같이 쓰고 경험일 때는 이런 거야. 여태까지 해본 적 있다, 해본 적이 없다, 이전에 해봤다,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는 보통 for 10 years 같이 쓰는 거야. 10년 동안 계속 해왔다. 해봤다, 했다. 그 다음에 since라고 해서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그런데 그냥 yesterday는 안 돼. 그냥 yesterday는 과거에라고 불리는 아이야. 과거에라서 이거는 과거와 써야 돼.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이거 부사하고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ever가 있으니까 뭐냐? ever 있던 게 아까 뭐였어 봐. ever? 그렇지. 여태 것이니까. 여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여태 것.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용법은 경험이고 have로 물어서 완료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완료로 답하는 거야. 아까 빠진 것 중에 하나 또 이거지. play table tennis. 그러니까 play baseball이 되는 거야. play baseball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they are the people 사람들이야. 자,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그지? 선행사가 사람이면 누굴 써야 돼? who하고 whom도 되고 또 that도 쓰지, 그지? which는 사물에 쓰고, 그러니까 선행사가 또는 선행사를 이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 whose는 선행사의, whom은 선행사를이지. 그 다음에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근데 얘는 주어로 못 쓰지. 여기서는 주어일 때는 후로 고쳐야지. 자, 그러니까 여기 take part in에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얘하고 이 위치인데, 위치는 사물하고 붙어야 되니까 여기 쓰면 안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whom은 목적격인가. 그래서 목적격을 목적어로만 사용한다. 자, 그리고 수거, 알아둬야 할 수거는 take part in A. A에 참여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dry는 이렇게 ERES 붙이는 거야. The most 짧으니까, 그지? ERES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I want to 용법. 투 부정사, want 다음 투 부정사.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 나는 원한다. 부목이 어디 있어? 부목은 뭐 하기 위해서잖아. want to 건 어떻게 해서 하네? I want to 건 어떻게 해서 해? 가고 싶다. 또 다는 다르게 목적어나 보호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해석해 보면 되잖아. 목적어일 때는 뭐 붙이면 돼? 가는 것을. 그렇지. 그 다음에 주어일 때는 가는 것이잖아. 얘들이 하고 있다 해줘. 자, 그럼 뭐야? 나는 원한다 락클라임을. 그러니까 to try. try 시험삼아 한번, 그러니까 시험삼아 해보는 것을 원한다 라니까 얘는 명목이 정답이지. 자, 잠깐 큐. 참, 아까 그 과자 줘야지. 궁금하고. 여기도 아까도 그랬잖아. 여기 두의 목적어 앞으로 나온 거라 그랬지. 의문사고. 프리타임은 공짜 시간이 아니지. 여유 시간이고. 프리는 그래서 우리가 공짜인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여유 시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지? 이런 의미, 여유가 있는 시간 이런 의미지. 자, 이건 또 뭐지? 이거 동그라미 치면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가장 100%를 돼. 획수로 보면 100%가 있고, 그지? 0%가 있었지. 100%에 해당되는 게 뭐였니? 그 지식이었어. 나 봤어. 보는 걸 봤어. 항상이잖아, 그지? 항상 뭐니? Okay, always.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알고 있는 것들이야. 제로는 전혀 안 하는 거잖아. 했지. 그렇지. 응?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그 요거보다 조금 더이지만 가끔 한다. 아니야. 종종이 먼저 와야 되겠지. 이제 보통 되게 하게 되고, 응? 되게, 그 다음에 종종 하게 되고, 가끔 하게 되지, 그지?
이런 정도에 이까지로 가면 빈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반대네? 뭐야 이거 반대잖아. 왜 가만히 있었어? 응? 가만히 있어도 혼나야 돼. 자, 대개. 맞는데? 이거는 바로 썼네. 대개. 그리고 가끔, 종종, 가끔인데 쌤이 화살표를 잘 보셨다. 그지? 이렇게 가야지. 빈도가 높아지겠지? 대개는 뭐야? 개 있거 계속 거라 개 있느냐 그랬잖아 물었잖아 그 햄버거 선전에 예. 그치 자 그 언제 적 걸 하고 있지 저, 태희야 뭐냐 대개 유로 시작하는 거 그 맞다 usually 뭐 아니라고 일단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신감을 가져 그동안 우리 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가 꽤 많이 알아 이제 종종 오픈 가끔은 가끔 때때로 sometimes 괜찮지 이 정도면 이걸 빈칸 만들어 놓고 넣으라고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막 잘 안 나오는데 근데 뭐 여기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순서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Usually 나왔지 그지? 얘네 자 so happy 이때는 매우라는 이미지 그지? 그러니까 very의 이미지 very하고 같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더는 놓쳤던 건데 최상급 앞에 the bes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지? 네. the best 또는 여기서는 the driest. 근데 dry가 dry잖아. 그래서 자음 더하기 y니까 iest 형태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st를 붙이고 태희가 오늘 뭔가 멍하다? 컨디션이 안 좋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 try 다음에 ing를 썼잖아. rock climbing이지만 동명사지 그지? 그러니까 try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try to climb try climbing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오르려고 노력하다 이거는 시험 삼아 한번 올라가 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알지? 그때 배웠지 예전에 투 부정사 동명사 할 때 진짜 오늘 멍한가 보다 너 되게 졸리지 지금 아, 조금 졸리는 거지 자 오늘 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자고 자 얘를 우리는 여기 it나 같은 거 썼지, 그지? it 같은 거 쓴 거, 이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니? it요? 요일이나 날씨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it. 비인칭이야. 비인칭 좋아요. 너 진짜 어느 영화학원 다니니? 저 생각수 찍었어요. 자, 비인칭 좋아다. 근데 찍어서 있잖아, 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찍어도 찍으려 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찍을 수도 없었죠. 그럼 지금 그래도 나오잖아. 비인칭 주어는 뭐냐면, 비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인칭할 때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뜻이거든. 네. 칭, 칭호, 호칭,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비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김태희 남편 비가 아니고. 자, 그래서 비인칭. 인칭이 아니다 라는 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주어라는 거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 쓰느냐 하면 날씨나 요일이나 시간이나 거리나 그 다음에 명암이나 밝다 어둡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라고 해석해서 쓰면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지? 조심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봐봐, 금요일이야. 주어는 없지? 없는 거야. 해서 그냥. 자, 요 문장은, 요 문장은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으로 줄이든 3분의 1로 줄이든 뭘 하든 절대 암기하라. 자, be going to야. 요만큼이 be going to니까 will하고 비슷한 거야. 그럼 봐봐, what will you do? 그 다음 똑같지, on weekend day 이렇게 되지. 참 차이가 있다면 be going to는 이거 비슷한 거지, 완전 같은 게 아닐까. be going to는 예정에 주로 사용하는 거야. will은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한다 치면 돼. 자, I'm going to play. 이것도 be going to지.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I am going to school. 이거는 be going to가 아니야. 그럼 여기 원형이 있어야 되거든. 원형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be going to라고 하지만 be going to 다음에는 원형이 와야 be going to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be going to 됐지. 이만큼의 will을 쓰고 원형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시간 끝났다고. 자, 그래서 구분해야 돼. 단순한 진행형, 가고 있는 중이다냐 갈 것이다냐 구분해야 돼. 대야, 그지? 너무 작니? 아니, 쌤이 이거 글씨를 너무 작게 쓸까봐 일부러 화면을 줄이거든. 그 다음에 보자. Do you play? 어, 여기 더 쓰면 돼, 안 돼? 안 돼. 더나 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랬지. 네. 그죠? 운동명이니까. 자, 자주. 자, 오픈은, 봐봐. 오픈은 맨 뒤로 또는 맨 앞으로 가기도 하는 거야. 어, 맨 앞쪽 가는 건 내가 잘 못 봤는데. 자, 어, 오픈은 그래. Always가 맨 앞으로 안 가나 보다. 자, always는 맨 앞에 안 가거든. 자, 그래서 맨 뒤로 간 건데, 다른 것도 또 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횟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관련된, 어, 시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도부사가, 빈도부사 중에, 어, 보자. 그러니까 always는 안 되고, often이나 sometimes 같은 것도 돼. sometimes, 어, 그지? often이나 sometimes 같은 것들은 이거는 앞으로 가기도, 문장의 맨 앞에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favorite 무슨 뜻이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여가 활동 맞지? 자유시간에 하는 활동. 자, 그리고 what do you, 이 문장도 암기를 합시다. 대화로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만들려면 만드는데 잘 틀린다. 왜? with 때문에. who do you usually play with? 이거는 with whom, with를 그냥 이렇게 쓸 때는, 근데 with라고 쓸 때는 with whom이라고 써야 돼. with who라고 쓰지는 않아. 그래서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who는 whom으로 고칩니다. 아빠랑 같이 하고 what do you do? 이거 계속 나온 거지, 그지? 어. I open 빈도부사의 위치. 그리고 한강으로 가서, 그리고 뭐뭐 한다. go 하고 ride 하고 두 개가, 이런 걸 우리는 병렬이라고 해. 직렬 병렬 배운 적 있니? 아, 어, 그 건기. 그래.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걸 직렬이라고 하지, 그지? 병렬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병렬이지 이게. 연결되는 대상이 나란하게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 1번, 동사 2번이고 요 사이에 and나 o 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봐봐, and가 o 들어갔지 여기. 같은 꼭지지. I라는 꼭지에 go, rid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Mrs. L, with Alan, what do you do? For a living. For a living은 생계를 위해 이런 거야. Living이 생계라는 뜻도 있어. 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 for a living 이런 의미야. 참고로 생계를 유지하다면 make a living 이런 식으로 써. On a living. 생활을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자, what do you do? do의 목적 앞으로 나왔지. In your free time, I open. 다 똑같은 거야, 보면. 자, have you ever다. ever가 들어갔으니까 용법이 뭐라고? 아, 현재 완료는 맞아. 현재 완료는 맞는데, 여태껏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지. 자, 그래서 해부를 완료를 물어서 완료로 답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보자. 한번 한쪽. 자, I have gone. 지금 보면 여기 봐봐. Last winter vacation은 선생님이 말하는 게 과거에라는 거 알겠니? 현재에는 아니잖아. 그러면 과거에지. 그러면 뭘 쓴다고? 과거에는 과거를 쓴다. 그랬더니 went야. 만약에 저기 그 저기 두 사람이면 자 과거를 쓴다고 했으니까 went를 쓰는 거야. 근데 왜 해보고는 안 되냐면 얘는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표현이야. 가버리고 현재까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쨌든 계속은 아니고 결과지. 우리 조심할게 그잖아. Have been to. Have gone to. 이거는 가버리고 여기 없다. 자, have been to는 가본 적 있다. 그 다음에 보자.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I have been 돼요. 가본 적 있다. 여기 있지. 그지? 그리고 but I am going to. 자, will go라고 되면 얘는 의지 쪽이고 얘는 예정이나 이런 의미가 있거든. 나는 갈 예정이지. I am going there. 자, 이거는 둘 다 가능한데 예정이 안다. be going to가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고. 이것도 미래거든? 이것도 미래인데. 진행형이나,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표시할 수도 있어. 현재형으로도 할 수 있어.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시간의 부사 같은 거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He is going to China. 그 다음에 He will go to China.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go to China.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is going, will go, is going to 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있잖아. 출발, 왕래, 자 갔다 왔다, 출발 도착 이런 것들은 저기 현재나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That is great. 이게 보호자리라서 그런 거야. Greatly는 보호가 안 되잖아. 비동사에 대한 보호지. I'm sure 다음에 that you will like it a lot. 매우 좋아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I'm sure. 그 다음에 Have you ever 떠나봤다? Ever는? 경험. Heard of는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듣는 걸 얘기해. 응, 들어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I have seen it on TV. 자, 이거는 용법이 뭘까? 본 적 있어요. 어, 그치. 여기 이제 본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경험이 맞겠지. 자, 그리고 people were hanging in the air. 여기 이런 표현 조심하다. 그러니까 아예 in the air 이러면 공중에 하는 거. 그래서 진행형으로 썼지. 그리고 guess what? 혹시 그러니까 추측해 볼래? 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댔지.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주어 얘기 안 돼. 자, I am 다음에는 진행형. 자, 진행형인데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그냥 진행형으로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seem 다음에 이거 다 보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보호가 오는가. 자, 그것은 매우 무섭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건데 얘는 안 돼. 스케어들은 무서움을 당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뭘 보는 거니? 요가? 요가가 무섭게 보여지는 거지. 왜냐면 매달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움을 주는 거고, 이거 두 개는 비슷한 의미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Do you like it? 좋아하니? At first I was a little, 약간. 자, 약간 무서움을 받아. 이거는, 그러니까, scary는 애초에 형용사야. 스케어리는 형용사고 무서운이라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최초에 난 처음엔 나는 약간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enjoying, 그지? I am enjoying라는 걸 그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sounds 이 앞에 it가 생략된 거야.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보호를 써야 되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이형식이다. 이형식 감각 동사야. 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